지금 그 보수대 통합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고 이제 국민의힘에 결단만 남아 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보수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 실질적으로 우리와 이 8년, 7년, 6개월간의 투쟁에서 한 800만 명이 저희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뭐 당원이 50만 가까이 되고 책임 당원이 5만 3천이지만은 우리의 그 7년, 6개월간의 투쟁에 같이 참여했고 또 우리들에게 그 투쟁에 동의를 했던 그 분들이 한 8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보수 지지자, 소위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불보듯이 반한 민주당의 극좌 친북 종북 세력들이 이제 공천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갑니다. 21대 국민의힘의 형태를 봐서 그들과 싸울 수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그 누구도 뭐 조원진이가 뭘 하겠다, 여기에 있는 지도부들이 뭘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좌파들의 그 한명숙 대표 때 벌어졌던 일들을 저는 국회에서 각 상임마다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도 면밀한 국회 장악에 국회의원들 대응 못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는 절대 그들이 발못 붙이게 한 사람이에요. 환경노동이 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행정안전이 그 세월호 참사의 사건이 있었는데도 엄청난 공격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위 그들이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죠, 민주당에. 저를 누구도 막지 못해가지고 정청래 마크맨을 만들어서 저한테 붙일 정도로 저는 그들이 국회 장악,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만큼은 그들의 국회 장악을 다 막았던 사람이에요. 국민의힘의 지금 공천 과정을 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고 탈당 일보적 직전까지 갔던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친해요. 그런 사람들이 경선이라는 명분으로 또 올라왔어요. CCTV에 돈을 주는 장면이 찍혔는데도 그 사람 또한 올라왔어요.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합니까? 그것이 개혁공천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공천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혼란을 일으켰던 강원도 모 국회의원 또 경선 안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을 욕할 자격이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나라 걱정 안 합니다. 자기 정권만 잡으면은 나라가, 체제가, 시장 경제가, 자기 통일이 다 무너져도
그들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보수 정당은 첫째는 가치에 충실해야 되고 그 가치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정체성입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지율만 높으면은 돈을 처먹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국회에서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저희 젊은 사람들이 커져 자기 장사만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을 다시 놓는 것은 시대교체, 세대교체, 개혁교체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이 밑으로부터의 경선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현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일 수밖에 없다. 대구가 12명의 국회의원인데 제가 대구에 속해 있으니까 60% 대구 경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대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의 중심에서 보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그 중에서 물론 열심히 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경선이란 명분으로 다 살리려는 그러한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총선의 패배로 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저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민주당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게 미안들 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릅니다. 수도권에 특히 많은 유권자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책임 정치 하십시오. 책임 공약 하기 바랍니다. 책임 공천 해야 됩니다. 그냥 민주당이 개판이니까 우리는 조금은 개판이라도 되겠다. 현직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 살려도 되겠다. 그것은 국민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